여기 예, 무침입니다. 엄청도 해놓고 보니까는 맛있어요. 고구마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지금 데쳐가지고 요 요리는 쪽파김치랍니다. 여기는 깻잎, 들깻잎김치. 요거는 맛있게 버무린 쪽파랑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엄청도 맛있게 된것 같아요. 역시 저는 게장을 참잘 든. 요거는 한우 갈비찜입니다. 한우 갈비찜도 맛있게 됐습니다요. 그리고 우리 손자가 잘 먹는 간 고등어, 고등어 이렇게 오늘의 집반찬 찰칵 보세요. 오늘의 집반찬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고구마 줄기로다가 껍질을 깐 다음에 데쳐가지고 고구마 줄기 나물을 묻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념 넣고 마늘 듬뿍 넣고 들깨가루도 넣고 나물 만들었는데 보기보다 엄청도 많이 맛있어요. 그래서 집반찬으로 고구마 줄기 반찬 만들었습니다. 아삭아삭하고 정말 맛있네요. 그리고 오이 20개로 오이 소고기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집에 있는 재료로 부추랑 다 집에 있는 재료를 사용했고요. 오이 소박이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쪽파를 많이 심어놔가지고 쪽파김치도 만들었습니다. 쪽파김치 요즘 맛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깻잎으로다가 지금 막 만들었습니다. 날 깻잎으로 요렇게 깻잎 장아찌보다 요렇게 해서 먹으면 훨씬 더 맛있어요. 그래서 통으로다가 요렇게 만들었고요. 게장도 만들었습니다. 여기 게장으로다가 맛있게 너무 맛있게 된것 같아요. 와, 저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 게장 물도 완전 밥도둑입니다. 끝내주게 맛있어요. 오늘의 집반찬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앞으로 세 가지 더 만들 겁니다. 만들기 전에 찰칵 인증샷 찍고 집반찬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이거 가지고 가시는 분 맛있게 드세요. 사실은 우리 아들이 가져갈 거거든요. 깻잎도 아들, 돌게장도 아들, 오이소박이도 아들, 고구마 줄기도 아들, 맛있게 먹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담갔습니다. 나도 먹고, 우리 신랑도 먹고, 그리고 우리 아들도 먹고, 우리 착한 며느리도 먹고, 딸도 먹고, 맛있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찰칵 인증샷 찍고 내일도 휴일이랍니다. 대체 휴일. 요즘 휴일 많아서 좋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구마 줄기 나물 만들었습니다. 3분 영상으로 찰칵 찍었습니다. 갈비찜 만들었는데 정말로 정말로 맛있어요. 야들야들하고 요거는 간 고당하고요. 고등어인데요. 맛있어요. 파김치, 쪽파김치도 맛있고 깻잎 김치도 맛있고 오이소박이도 맛있고 오늘의 집 반찬으로 내가 만드는 거지만 모든 것이 다 맛있답니다. 고구마 줄기는 특히 맛있어요.